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숨은 일꾼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출근을 하고 직접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야말로 24시간이 모자란 그가 소개할 정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용호흡증을 5평을 받고 있습니다. 휴가 가는 군인들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마련한 후급증 제도. 그러나 불편함이 많았다는데요. 이제 국군 드림앱 하나면 고민 끝, 행복 시작입니다. 후급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갖고 들어가면 돼요. 이 종이가 필요 없이. 휴가증이나 후급증의 바코드를 국군 드림앱에 올리면 단 1초 만에 휴대폰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슬기로운 병영생활, 국군 드림 앱으로 쉽게 시작해볼까요? 유공호! 한병! 유공호! 휴가증. 휴가 잘 다녀오고 할머니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집 어디십니까? 전라남도 고흥이다. 고흥이 말입니까? 고흥. 근데 이거 왜 핸드폰을 꺼내요, 근데? 아, 저희 이제 TMO로 열차뿐만 아니라 이제 고속버스까지 예약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예약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청년 드림, 국군 드림 이곳에서 모바일 휴가, 후급증, 그래서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휴가 정보가 여기 모두 입력이 됐습니다. 이 휴가 정보를 저에게 입력하면은 무료로 고속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은 다름 아닌 국군 드림 앱 홍보인데요. 이제 우리 전우가 이 청년 드림 국군 드림 앱을 이제 아이 패스워드하고 다 집어넣어서 이제 로그인한 상태야. 그리고 휴가를 가기 위해서 휴가증을 이렇게 출력했어요. 그럼 여기 밑에 QR코드 있죠? 모바일 QR코드 스캔해야 돼 있죠? 응? 같이. QR코드 스캔. 이거를 스캔을 하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 그럼 요 화면이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잖아요. 이걸 여기다 딱 맞추면 휴가증 정보가 일로 들어가. 한 번의 스캔으로 끝.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휴가증 정보가. 이제 뭐 기차 예약도 되고 어디나 뭐 현도나 뭐 로데 가가지고 이게 휴가증 그냥 주고 할인 받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군인인데요 하고 이제 받고 들어가면 돼요. 이 종이가 필요 없이. 그다음 이제 그럼 이제 새로 이제 9월 20일부로 버스 예약이 가능해졌거든. 고속버스가. 이게 후급증이나 이렇게 나와요. 틀려. 그럼 여기 똑같이 이제 휴가증과 똑같이 여기 스캔할 수 있는 QR코드 이렇게 딱 바코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휴가증은 물론 후급증도 한 번의 스캔으로 정보 입력이 완료됩니다. 우리 똑똑한 병사들은 한 번에 이해됐겠죠? 그럼 후급 교통 예약이라고 있는데 후급 교통 예약을 클릭해봐. 클릭해보면 여기 이제 밑에 고속버스 예약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뜨죠. 기차 예약, 고속버스 예약 같은 게 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팀원이 해봐 똑같이 예약하면 돼요. 똑같이. 고속버스를 예매하는 방법도 상세히 알려주는데요. 예매를 눌리고. 뭐 배울 것도 없이 정말 쉽습니다. 국방부의 또 다른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찾은 이곳. 이번엔 어떤 정책을 소개해 줄까요? 수출은 이 업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용 물자의 경우에는 국제 평화 저해 여부 그리고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정부가 살펴보고 허가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군용 물자 중에서도 이 무기 및 무기를 만드는 국방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수출할 경우에 무분별한 확산의 방지와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대형 무기 계약을 추진할 때는 수입 국가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해외 현지 법인이 되면 기술 도면을 이관시키는 것이 수출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업체의 해외 법인에서 기술 수출 협상을 벌이는 상황을 수입국의 기술을 완전히 넘기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 것이 방산기술 수출 허가제도 개선의 핵심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수출협의회만 통과한 이후에 신청하면 승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이 수출 허가 기간이 짧아져서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